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관절염 환자 수는 538만 명으로 매년 62만 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9년 기준 관절염 환자는 여성이 남성보다 1.5배가 많았고, 전체 연령 중에서는 60대, 50대, 70대 순으로 환자 수가 많았습니다. 노후로 인해서 점점 퇴행해져만 가는 관절염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지만, 무릎 관절염도 발생되는 양상이 매우 다양하고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번 손실된 관절은 본래로 되돌아가기 점점 어려움이 있으므로 더 심하게 악화되기 전에 적절한 약초를 통해서 관절염을 개선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절염과 전신통증 치료의 명약으로 통하는 덩굴 식물인 사위질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위질방은 독초 식물로 끝까지 주의 깊게 보시길 바라고, 뿌리를 백근초 줄기는 여의라고 부르며 산과 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물입니다. 위령선은 사위질방의 줄기를 말린 것의 생약명이고, 원래는 의아리를 위령선이라 하였으나 의아리는 겨울철에 말라 죽어 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사위질방은 겨울에도 포도나무 줄기처럼 살아있어 구하기가 매우 쉽고 효능도 아주 우수하여 똑같이 위령선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성미는 맵고 따뜻한 편으로 몇 종의 독이 들어있으며 작용 부위는 비와 간, 대장에 들어갑니다. 사위질방은 걸음을 걷지 못하던 사람이 아침에 먹고 저녁에 걸어다녔다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약효의 명현 반응이 매우 빠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한방과 민간에서는 천식과 각기 사지마비, 각종 동통, 발암, 파상풍 등의 다른 약재와 배합하여 약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신경통과 안면신경마비, 중풍, 뇌졸중, 관절염, 허리통증, 어깨통증, 간염, 황달, 편두통 등에 적용합니다. 특히 이 중에서 중풍과 입이 심하게 비뚤어지는 안면신경마비로 고통받은 사람들이 이 약초로 고친 사례자가 많아서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입이 조금 돌아갔을 경우에 잎을 직지어서 5-6시간만 주기적으로 붙이면 효능은 100%가 되고, 중풍으로 10년이 된 구안화사도 치료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주 심한 환자도 하루 10시간 정도 붙이고 15-20일이면 입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고, 어린아이의 경우는 15일 정도면 완치가 됩니다. 뿌리와 줄기는 예전부터 관절염과 근육마비, 중풍에 효험이 있으며 이유 없이 몸이 자꾸 부어오르는 부종을 잘 먹게 해줍니다. 또한 무릎이 시큰거리고 시리며 아플 때 먹으면 효과가 매우 탁월하고, 허리통증이 몹시 심할 때와 통풍과 수족이 마비가 돼서 움직이지 못할 때 두루두루 좋은 효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뿌리는 약효가 제일 좋지만 독성이 강해서 술을 담궈서 사용하시는 것을 금해야 합니다. 실제 뿌리를 독성 확인차 파달만큼 뜯어서 생으로 맛만 살짝 봤는데 굉장히 쓰면서 아린 맛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또한 목이 마르면서 목구멍이 약간 찌를 듯한 통증이 느껴지니 법제를 잘해서 사용해야 되고, 30분 후에는 약간 어지럼증이 동반되기도 했습니다. 사위질방은 대체적으로 보면 중추신경마비와 신경계질환에 특효제로 많이 적용됩니다. 사위질방으로 만성 류머티즘성 관절염 환자 57명을 치료한 결과에서 유효는 51명으로 90%가 넘었고, 효과를 보지 못한 환자는 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경근염과 좌골신경통, 대퇴신경염 55명의 치료에서는 유효율은 76%였고, 관절통은 97%에서 없어졌거나 증상이 경미해졌습니다. 또한 요통과 방산통 환자는 80% 이상에서 없어졌거나 효과가 있었습니다. 평균 치료일수는 관절염은 16일, 신경근염은 22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고 체해서 토하고 설사하는 급성 위장병 등의 여러 질병을 치료하고 단단한 것을 무르게 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몸 안 곳곳에 체액이 정체되어 얼굴에 단독이 이리저리 번져 나가면서 온몸이 부어오르는 병증에도 치료 사례가 있었습니다. 위장병으로 위통이 있는 환자 178차례를 치료한 결과에서는 한 번 약을 쓴 후에 94%가 2개월 이내에 위통이 없어졌고, 무효는 6%로 나왔습니다. 또한 경락이 막힌 곳을 잘 풀어주어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며, 풍습으로 인해 몸이 쑤시고 아픈 증상을 완화시켜 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염자와 타박상 조직염 등의 55차례에서는 약을 한 번 발라서 동통이 소실이 되었고, 관절 기능이 정상적으로 되고 중노동을 할 수가 있을 정도로 회복된 경우도 4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관절 기능은 회복이 되었지만 중노동을 하고 나면 약간 통증을 느끼는 자가 8명이고, 동통이 경감된 자는 4명이며, 효과가 없는 사람은 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간에 있는 열을 내리고 염증을 제거하는 효능이 있어 간염 등과 같은 간질환 치료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간염 25차례와 만성간염과 간경변 94차례 임상 결과에서는 완전히 나은 사람이 45명, 간기능이 정상에 가깝거나 호전이 된 사람이 42명, 무효 5명, 악화는 2명으로 나왔습니다. 게다가 간경변 복수의 28명 중에서 치료 후에 복수가 없어진 환자는 10명, 복수가 뚜렷하게 내린 환자는 4명, 복수가 변화가 없는 환자는 14명이었습니다. 복수는 모두 소변과 함께 배출이 되었고, 가장 빠른 효과를 보인 환자는 당일에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또한 간경변에 의해서 일어나는 하지 또는 전신의 부종과 소화기관의 여러 가지 증상은 대다수의 환자에게서 개선이 되었고, 일부는 완전히 소실되었습니다. 그 밖에 사위질방 효능은 진정작용이 있어 간질이나 정신분열증 치료에 도움이 되고, 인뇨작용이 좋아서 신장질환으로 몸이 자주 붓거나 소변이 잘 나오지 않을 때 도움이 됩니다. 사위질방은 모든 부분을 약용으로 사용하고, 줄기는 가을과 겨울에 채취해서 주피를 벗겨내고, 잘게 썰어서 건조시켜 사용합니다. 특히 클레마틴과 아네모나레 몇 종의 알카로이드가 독성을 일으켜 신경을 마비시키니 햇볕에 2-3주 동안에 걸쳐서 겹피를 완전히 제거하고 깨끗이 씻어서 바짝 말려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백근초는 독성이 제일 강해서 1회 3-5g씩 3-500cc 물에 대추 넣고 함께 달여서 복용합니다. 여의는 10에서 20g 정도를 물 1L를 붓고 약풀로 물이 반으로 줄도록 달여서 1일 2-3회 식사 후에 한 컵씩 복용하시면 병증 치료에 월등하고 빠른 치료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행성 간염에는 가루를 잘게 내어 5g을 달걀 한 개와 섞어서 기름에 살짝 볶은 후에 하루 두세 번씩 나누어서 식후에 먹으면 간에 있는 열을 내리고 염증이 사라집니다. 관절염과 요통이 몹시 심할 때는 10에서 15g 정도를 물에 달여서 하루 두세 번에 나누어 식전에 먹으면 천천히 완화가 됩니다. 술을 담그실 경우에는 줄기 100에서 200g 정도를 소주에 붓고 6개월 정도 숙성시킨 후에 하루 딱 한 잔만 드셔야 합니다. 사위질방은 유독성분이 들어있어 생으로 먹으면 구토와 경련이 심하게 일어나고 특히 어린 순에도 독성이 있어 식용할 경우 반드시 삶아낸 후에 묵나물로 먹어야 하며 과다복용은 금물입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식물인 의알이나 할미망을 위령선으로 대신 약재로 쓰지만 모두 유독성 식물이라 잘못 먹으면 위장에 염증을 일으키고 언어장애와 복통 출혈이 따르게 됩니다. 사위질방은 병증이 치료가 되면 더 이상 복용을 해서는 안 되고 정량을 어기거나 장기 복용은 삼가하셔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화산이었습니다.